시간에는 진짜 재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재생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암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 그리고 심근세포, 신장세포, 그리고 연골도 절대 재생이 안 된다. 라고 오랫동안 의과대학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을 때, 배우고 이제 미국을 가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나이 39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 보니까 사람은 부활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니까 그러면 부활하면은 부활한 사람들은 머리는 있는데 아마 뇌는 없을 것이다. 왜? 뇌는 재생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조금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한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골빈 사람이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을 했다면 이 골뇌도 분명히 이제 부활을 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렇다면 뇌도 결국 뇌세포도 결국 재생할 수 있겠구나. 어느 때가 되면 과학자들이 뇌세포도 재생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1982년도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만의 말씀,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줄기세포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줄기세포. 자, 이게 자궁을 요게 나팔관입니다. 나팔관. 나팔관.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자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나팔관하고 여기가 아주 자궁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아주 가까운 요게 뭐예요? 이게 난소예요. 난소. 난소에서는 매 28일마다 뭐를 하나씩 배출을 해요? 난자를 배출을 해요. 난자에는 누구 유전자만 있어요? 엄마 유전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는 난자, 엄마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아빠 유전자를 넣어주기 위하여 뭐가 들어와요? 정자가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거 좀 확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자고 이게 정자입니다. 정자들이 한 번에 약 3억 내지 5억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 3억 내지 5억 개의 정자들이 경쟁합니다. 예. 제일 먼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제일 강력한 정자가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대가리를 꽉 들어박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온 놈이 대가리를 꽉 들어받으면 들어박아가지고 이 정자 대가리 탁 들어박으면 정자 대가리에 있던 아빠 유전자가 쫙 일로 옵니다. 세포핵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난자 안에서 탁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되었다는 말은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함께 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세포가 된 겁니다. 딱 요 수정되는 순간이 이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생긴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요거 수정된 난자를 수정난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정난이 이렇게 계속 옮겨와요. 옮겨오면서 수정난이 이쯤 오면 두 개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쯤 오면 네 개, 그 다음에 여덟 개, 열여섯 개, 뭐 이래가지고, 5일 내지 6일이 지나면 이 자궁벽에 이렇게 탁 붙습니다. 이것을 소위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착상. 근데 착상이 되고 나면, 그러면 착상된, 되면, 여기 이제 착상된 거를 보여준대요. 여기 자궁벽이고, 요거는 자궁세포죠. 자궁표면세포. 요것이 바로 수정란이 지금 5일 내지 6일이 지났는데 세포가 많죠. 그렇죠. 근데 세포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물로 꽉 찬 그 축구공 같이 되어 있어요. 세포가 표면에 있고, 내면은, 내부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요것이, 본래 요거 없었습니다. 그냥 또 요 회색 세포들도 없었고, 그냥 이 축구공이 자궁벽에 와서 탁 붙는 것이 착상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랍게도 이 자궁 쪽에서는 이 회색 세포가 생깁니다. 요거 이제 요게 뭐가 되느냐면, 요게 바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태반, 그렇지. 태반. 근데 아기하고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태반입니다.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핑크색 세포들이 쫙 하나 생기고, 또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태반이 되는 것과 아기가 딱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양수야. 근데, 그래서 요 아기가 되는 요 핑크색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줄기세포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게 태반이 점점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면서 이 줄기 세포도 점점 공 같이 돼.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공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줄기 세포가 점점 이제 공이 돼서 자라면 10달 후에 여러분 뭐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줄기세포 뭉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나오거든요. 요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아기가 되겠어요? 응? 줄기세포 뭉텅이가 나올 텐데. 아니야. 줄기세포 뭉텅이 대신에 아기가 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자, 아기가 되려면 내 세포도 있어야 되고 피부 세포도 있어야 되고 간, 폐, 위장 세포, 콩팥 세포, 근육 세포 다 있어야죠. 응. 이 줄기 세포 하나 하나가 다 어떤 줄기 세포는 내 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 세포는 근육 세포로 변하고 어떤 줄기 세포는 위장 세포로 변하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줄기세포 안에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들이 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줄기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런데 이 줄기세포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전자들은 다 뭐 하고 있게? 그래서 그 줄기세포 안에서 잠들어 있는 뇌 유전자, 간 유전자, 온갖 피부 유전자를 가진 각종 줄기세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들이 깨야 돼.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유전자 중에 어느 유전자가 켜지냐에 따라서 어떤 줄기세포는 내 세포가 될 수 있고 피부세포가 될 수 있고 간세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아기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를 내 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누구 마음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어떤 줄기세포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줄기세포 한 개를 바로 요거를 내 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줄기세포 안에서 잠들어 있는 유전자들 중에 무슨 유전자를 켜주면 돼? 뇌 유전자를 켜주면 돼.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생기, 생명을 그 잠들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 중에 내 유전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찌찌직하면 내 유전자 켜진 그 줄기 세포는 뇌 세포가 돼. 잠들어 있는 간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찌찌해서 켜주면 그 줄기 세포는 간세포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콩팥세포도 만들고, 예. 네. 피부세포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 세포는 내 세포대로 어떻게? 집합을 시켜야 돼. 그 집합시켜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세포는 간세포들끼리 모여. 그래 이제 간이 만들어지고 위장세포는 위장세포들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아무도 몰라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엄마 뱃속에서 뭐예요
그 모든 세포들, 각종 세포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차서, 그래서 아기를 다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10달 후에, 으아! 하고 울 수 있는 아기가 나와. 줄기세포 뭉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 10달 후에 아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그 잠든 유전자를 깨우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아기를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뭐 병 하나 낫게 하는 데는 그 정도에 문제 없죠, 사실은. 아기 만드는 게 병 낫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줄기 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뇌 세포, 피부 세포, 간 세포, 폐 세포라는 각종 줄기 세포에서 나온 각종 세포들을 무슨 세포들이라고 부르게 통틀어서 줄기에서 나온 각종 세포들을 그 각종 뭐 뇌세포, 피부세포, 뭐 간세포, 뼈세포 뭐 다 통틀어서 줄기세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본래 다 옛날에 뭐예요? 줄기세포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각종 세포들은 다 시작할 때는 무슨 세포였다고? 줄기세포였다고. 그 줄기세포에서 나온 각종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부르게? 가지세포라고 부릅니다. 왜 가지세포라고 불러요?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포들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란 말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포예요. 여러 가지. 아마 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란 건 우리 기자 선생님은 아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가 돼버렸어.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모르게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 종, 여러 가지 세포들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포들도 다 시작할 때는 똑같은 뭐예요? 줄기세포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할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세포다 이 말입니다. 이 줄기세포만 있다면 여러 가지세포가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내 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새 뇌세포가 생기려면 뇌에 무슨 세포가 있으면 돼? 줄기세포가 있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내 죽은 내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내 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 없냐를 알려면 뇌를 잘라 가지고 현미경으로 과연 내 속에도 줄기 세포가 있을까? 만약 줄기 세포가 있다면 죽은 뇌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뇌에도 줄기 세포가 있을까? 있게 없게. 없으면 이런 강의 안 하지.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나타난 거야. 이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몰랐던 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랬게 의학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내 세포가 죽어도 새 뇌 세포, 그 죽은 뇌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신빙 새 뇌 세포가 생겨날 수 있구나. 그래서 뇌 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뉴런이라는 단어는 뇌세포라는 단어를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뉴런입니다. 뉴런.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하지 절대로 새 뉴런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였다?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뭐 무슨 세포? 줄기 세포가 존재해요.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더라.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 잘 안 걸릴까? 자, 우리들의 뇌세포는 맨날 죽어요. 몇 개씩이나 죽는다고? 10만 개씩 죽어. 10만 개씩 죽어.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10만 개라는 것은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평균 10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개가 죽는다면, 18만 개가 죽는 사람도 있고 2만 개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평균이 몇 개예요? 그럼 평균 10만 개죠. 18만 더하기 2만, 20만이죠. 나누기 2 하면 평균 10만 개가 죽어요. 그리고 올케가 올케 그 좀 그러니까 올케고 그다음 뭐예요? 신우. 신우이한테 좀 배워. 그래서 자. 갑자기 이거 뭐 내 세포 재생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만 개밖에 안 죽는데 어떤 사람 18만 개가 죽고 그래서 평균 10만 개가 죽는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치매 잘 걸리겠어? 많이 죽는 사람. 예. 네. 많이 죽는 사람은 결국은 새 뇌세포가 잘 재생되지 않는 사람이고 새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사람은 줄기세포가 잘 생겨나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면 뇌세포는 빨리빨리 재생할 거고 그러면 2만 개, 3만 개밖에 안 죽을 거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10만 개 죽는데 치매 잘 걸린 사람은 15만 개, 16만 개씩 죽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다 우리 몸에 다 그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액세포, 적혈구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 뭐 T세포, B세포, 혈소판 어쩌고 하는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혈액세포들이 사실은 다 한 뭐예요?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그걸 줄기세포를 골수에서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그 몸 속에서 어떻게 새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못 만들어.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 각종 영양소들을 어떻게? 원료로 삼아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줄기세포를 각종 영양소를 원료로 삼아서 줄기세포를 많이 만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많이 만들어져? 뻔할 뻔짠데 하나님이 뭐를 많이 줘야 돼? 생명이지. 그럼 생명 어디 갔냐? 생명 알죠? 그지 다 만드는 데는 이 생명이 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가 안 걸릴 사람들이요? 생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또 생명만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잘 일을 하기 위하여 뭐를 잘 갖춰주는 사람들? 기본 여건. 그러므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치매 잘 안 걸린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끝에 가보면 뉴스타트야.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뉴스타트 속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것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구나. 참 감동적이다. 그럴 때 줄기세포들이 촥촥 만들어지는 거야. 꺼졌던 유전자들 촥촥 켜지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와 의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생명과 유전자가 같이 있듯이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생명은 그 자체가 과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신앙, 과학적 신앙관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종교적이 되면 뭐가 다 두리뭉실한 게 뭐가 뭔 줄 잘 모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뇌세포들입니다. 빨간색 뇌세포, 이게 성숙된 뇌세포. 성숙된 뇌세포의 성숙한 뇌세포의 특징은 이 꼬랑지가 길다는 겁니다. 우리 의사들은 이 꼬랑지를 축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뇌세포들은 이제 빨강색으로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문드문 찾아보면 있는 이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연두색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1단계로 성숙하면, 예, 이제 미성숙, 뇌세포로 변해가는 이제 초기 단계의 줄기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줄기세포가 또 2단계 성숙을 하면 애기 뇌세포가 돼. 아직도 꼬랑지가 자라지 않아. 이 꼬랑지가 자라지 않는 이 미성숙한 뇌세포가 또 3단계 성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꼬랑지가 긴 새로운, 옛날에는 없었던 뇌세포로, 완전히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이야, 그러면 콩팥 세포도 재생을 안 한다고 했는데, 콩팥 안에 줄기세포가 뭐요? 있다면 콩팥도 재생하겠네? 그래서 콩팥 잘라서 보니까 과연 거기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연골, 연골이라는 연골은 연골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연골 세포예요. 자, 제가 헷갈릴까 봐. 연골은 연골 물질입니다.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뭐라고? 연골 세포예요. 연골 세포가 어떻게 연골 물질을 생산하냐면, 이 연골 세포 안에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연골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자, 그래서 연골이 많이 이 마모가 돼서 닳아도 연골 물질만 자꾸 생산해주면 닳게 안 닳게 닳아도 다시 두꺼워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연골세포는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야, 연골세포는. 연골세포는 이 미성숙 연골세포가 자라서 연골세포가 돼. 미성숙 연골세포. 뭐, 뇌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미성숙 연골세포는 어디서 오냐, 이게. 이것이 바로 줄기세포에서 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줄기세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줄기세포가 있으려면, 뉴 스타트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뉴 스타트에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큰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걸로 갈 이유가 없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예요. 그죠? 뉴욕타임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 뉴욕타임스에서 대서 특필했습니다. Brain may grow new cells daily. daily가 뭐예요? 매일매일. 뇌도 새로운 세포를 매일매일 만들어낼 수 있다. 탁 때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더 새로운 뇌세포가 더 많이 생산되겠느냐를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쥐장이야. 그렇죠? 쥐가 네 마리 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쥐장인데 여기는, 네? 여기는 장난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쥐들, 장난감도 장난감 전혀 없이 사는 쥐들하고 장난감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다음 뭐요, 차바퀴도 돌았다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쥐들, 에게 먹이는 꼭 같은 거 좋습니다. 꼭 같은 질의 먹이와 양의 먹이를 주고 키워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무리의 쥐들 중에 어느 무리의 쥐가 뇌세포가 더 뭐예요? 많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뇌세포가 생겼을까? 어느 무리에게?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똑똑해요. 요즘, 그런데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 애들보다 더 똑똑한 애들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막, 이 사회는 뭐예요? 엄마들이 막 극성이야. 그렇죠? 그래가 막 피아노도 하나, 태권도도 하나 치고 막 온갖 거 다 맞아요. 막 그러니까 막 한국 애들이 막 이게 막 뇌세포가 뭐예요? 극도로 발달하는 것 같아. 예. 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스케이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스케이트도 없었어. 예. 근데 요즘 뭐, 뭐 스케이팅 제일 잘하는 애들 누구요?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선수들 막 생기기도 뭐예요? 아주 잘 생겼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4살, 5살, 6살, 뭐 3살, 4살, 5살, 6살, 7살, 심지어는 8살 때까지도 입 딱 벌리고 그것도 뭐가 요새는 걸리는 애들 뭐야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렇게? 그게 애기라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코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걸린 애들은 되게 뭐도 멍청해요. 네. 하여튼 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할 게 없어 살아다녀. 근데 이 코올리게들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 이게 뇌가 덜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도 중풍 걸리면 뭐예요? 이런 거 흘러요. 이 뇌가 이거를 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아주 기분 나빴던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산서 6.25를 맞이했거든. 그러니까 부산 애들은 전부 거울렸다고. 근데 이 서울 애기들이 왔는데 거울리는 놈들이 별로 없어. 그러고 보니까 똑똑해. 뭐, 예, 뭐, 그렇지 않니? 뭐 이래서. 그러니까 역시 문화가 뭐 문화 수준이 높고 이제 이렇게 배운 게 많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지적 자극을 뭐예요 많이 받.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오신 후에 수준이 뭐예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학 수준도 넘었고. 대학원 수준도 넘었고 지금 어디 수준이요 지금? 지금 하늘 수준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 쥐들도 그렇다고 이 수준을 높여주면 얘들의 뇌세포가요 먹는 건 꼭 같이 먹어도 얘들 뇌세포 훨씬 더 많아. 아,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자꾸 들으세요. 예?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보석을 발견하라고. 예. 그게 생명의 보석이야. 진리의 보석이야. 그거를 주워 담을 때마다 여러분이 팍팍 치유가 된다고요. 아, 이 말을 내가 못 듣고 지난번에는 못 듣고 지나갔구나. 이야, 이것도 정말 기똥천칠이다.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팍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 이것도 뭐, 나오는구나. 뭐, 뻔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 보세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환경에서 자란 쥐들의 뇌세포의 그 숫자는 그 어떤 일정한 그
한계 내에서 얘들보다 이 그냥 이 쥐들은 뭐 하고 사는 거요? 밥만 먹고 사는 거요. 그리고 멍청하게 코 흘리고 사는 거야. 그럼 내 세포 숫자가 훨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아 하늘나라가 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거기에는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배우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응? 왜냐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고, 저렇게 해줬고, 자기 전에 다 엄마 아빠가 다 가르치고 그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아주 명석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밥이나 처먹고 대자 자 그런 거냐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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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지난 9일 동안, 지난 8일 동안 그동안에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뇌세포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거 아마 값으로 쳐서 받으면 50억. 50억. 예. 예. 굉장한 돈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쳐가지고 제 하늘 은행에 있는 구좌에 다 입금시킵니다. 아시겠죠? 아,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분이 이게 이제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그 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짐에 대해서 아무리 깊이 연구를 해봐도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은 나왔는데, 실제로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면은 짐에 잘 안 걸리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치매가 잘 걸리냐, 이런 결론을 내어준 연구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가, 아니, 스노든 박사가, 왜냐하면 이 치매 연구라는 것이, 이 기억력을 이제 연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뇌하고 연결, 이 뇌의 문제인데, 뇌는 이 생각, 마음, 이거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이 생각하기를, 짐에 잘 걸리는 사람과, 짐에가 잘 안 걸리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각 사람마다 다 뭐가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이 각각 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성들이 치매 잘 걸릴까? 어떤 여성들이 치매 잘 걸리지 않을까? 이거를 따져볼래도, 각 사람들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어떤 여성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편하고, 어떤 여성은 시어머니가 순해서 좋고, 어떤 여성은 시어머니가 뭐예요? 아주 고약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맨날 받고, 또 어떤 여자는 남편이 꼴통이라서 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뭐예요?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아하,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치매가 더 잘 걸리는구나. 또는 치매가 잘 안 걸리는구나.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노든 박사가 참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만 실제로 일반 뭐예요? 시민들에게 유익한 결과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다가 아,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왜? 수녀님들이 뭐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꼴통 남편이 있습니까?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습니까? 수녀님들은 다 뭐예요? 다 적어도 거의 대부분의 수녀들 다 균일한, 평균적으로 균일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야. 그렇죠. 종교도 꼭 같고, 그런데 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앙 상태도 다 너무 다르고, 그래서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녀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 수녀님들은 벌써 70이 넘어서 80 이렇게 된 은퇴 수녀님들이요. 이 은퇴 수녀님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70이다 80이 됐다고 해서 다 치매 걸리라는 법도 없어. 70, 80이라도 뭐예요? 아주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이 많아. 근데 그 반면에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벌써 뭐예요? 오는 수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 때문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노든 박사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외부적인 환경은 모든 수녀들이 뭐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다르다면 어디가 다르게? 내면의 환경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다를 때 치매가 잘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매가 안 걸리냐, 요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면의 수녀님들의 내면의 세계를 좀 관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일기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수녀님들 다 일기장이 있대요. 일기장이 있어도 뭐 쓰든 안 쓰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장을 이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수녀원에서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거에 뭐 개인정보에 그 유출할 리는 없고 연구용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를 들어서 이 70, 80대에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의 일기장하고 아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매가 뭐예요? 온 수녀님들 일기장하고를 비교를 좀 해보기로 했어. 와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야. 네. 이 70, 80이대에도 지매가 안 온 기억력이 똑똑한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빡빡해. 빡빡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많이 썼단 말입니다. 왜 많이 썼게? 많이 썼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쓸 말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쓸 말이 많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지나갔단 얘기야.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치매가 온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텅텅 비어 있어. 무슨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었다. 그럼 텅텅 비어 있고 가끔 가다가 몇 자씩 걱적거려놨는데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지금 옷 벗고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어, 내 신세야. 이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치매가 안 오고 일기장이 빡빡한 그 일기를 읽어보면 이 수녀님들은 오늘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누구 환자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해줬는데 그 중에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사랑을 부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환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이렇게 사랑을 뭐예요? 부어주면서 살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안 나게.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준 그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가 오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도 잘 켜져서 병 증세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수녀님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사랑을 뭐요 실천하면서 산 수녀님들은 일기장이 빡빡하고 치매기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무엇의 차이예요? 내면의 환경의 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교육 이 강의를 차곡차곡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또 외우고 그래 맞아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들은 강의를 전달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만큼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딱 해주면, 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 뜻이 들어오면 그 뜻이 뇌파를 바꾸고, 뇌파가 변화되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결국 유전자가 반응하거든. 뭐 이래서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이제 이 정도로 되면 그 친구가 도움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뭐예요? 그거를 그 친구들한테 설명할수록 매번 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간증하신 분이 뭐라 그래요? 간증 안에 뭐가 많이 있다고? 예, 네, 뭐, 보석이 많이 있다고. 그분은 그 보석 하나 주실 때마다 기쁜 거야. 그래서 한번 듣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듣고 그렇구나. 맞아. 그래야만 소위 초심을 잃지를 않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 세포 재생도 잘 되고,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세포 재생 잘 되는 사람이, 예. 네. 재생이 자꾸 되면, 그러니까, 치매가 뭐예요? 안 오는 거죠. 네. 남은 16만 개씩 죽는데 나는 2, 3만 개밖에 안 죽어.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자연요법 중에 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늘의 의학이다. 이 세상 의학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확고한 신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받은 지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시간 틈나는 때마다 강의 듣고, 노래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여러분, 또 운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도 예방되고, 네. 세포들은 계속 재생하고, 세포들이 계속 재생할수록 여러분은 젊어져요. 적어도 안 늙는다고. 그렇죠? 네. 뭐 이래저래, 예, 네. 손해 볼 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되시고 행복해지시고 그 다음에 젊어지시고 장수하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